서울 남산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동네 회현동.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옛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회현동은 북촌과 쌍벽을 이루던 남촌 선비들의 거주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만큼 오래된 회현동에서 모퉁이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을 지척에 두고 있지만 고층 건물 뒤편에 조용히 자리해 있는 동네. 회현이란 이름은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좁다란 회현동 골목길을 돌아 다시 길을 내려가 봤는데요.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빌딩 숲으로 가득한 이곳은 서울의 대표 중심지 중 하나인 회현 사거리인데요. 몇 발자국만 나왔는데 현실 세계로 왔어요. 이야,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많나요? 유명 백화점과 대형 은행이 즐비한 화려한 도심을 뒤로하고 저는 지상이 아닌 지하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회현 지하 상가로 불리는 이곳에는 손때 묻은 책방부터 오래된 화폐까지 시간을 거스르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우와. 이야. 웬 LP가 이렇게 많아요? 추억의 음반들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물건이죠. 옛날 감성 물씬 풍겨오는 추억의 LP판들을 이렇게나 많이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LP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 들어왔는데 네네. 이게 도대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물건은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창고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창고에 또 있어요? 창고까지 합치면 그러면 얼마큼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바웃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진짜요? 와, 그렇구나.